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고1 34번 시작하겠습니다. Having extremely vivid memories of the past emotional experiences and only weak memories of the past every events 까지 묻겠네. 아이, 짱나게 길게 썼죠. 자, 써 동명사가 주어라서 단수. 자, 가지는데 extremely가 부사로 비비드 수식해줘. 극도로 생생한 기억. 자, 생생한 기억을 가지면 것은 자, of the past는 어디에? 과거에 감정적 감정적이라니까 감정 줄 수 없다. 감정적인 경험들 그래서 다 쓰자. 자, 경험들. 자, 그리고 오직 weak memories 약한 기억 인데 of the past every events 일상의 경험에 대한 약한 기억만 가지고 강한 잘못 썼네요. 자, 뭐 과도하게 생생한 과거의 감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오직 약한 기억을 가지는데 일상의 경험에 대해서 약한 기억을 가지는 것은 자, 감정적이 지금 강한 기억 자, 일상의 기억이 약한 기억이에요. 자, means 의미에 자, 우리가 maintain 유지 하고 있다고. 저 biased perception은 편향된 인지. 자, 편향된 인지를 가지고 있다고. 편견이 있는 이죠. 그래서 사실상 제일 핵심어는 biased라는 단어가에서는 제일 핵심어입니다. 자, 그래서 of the past 과거에 대한. 자, 우리는 tend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그래서 동사 원형 view 보는 경향이 있다. 자, 과거를 자격에 의해서 로써죠. 자, concentrated timeline으로서. 자, concentrated 농축되어진 농축되어진이 좀 자 농축되어진 과거분사로 써야 돼요. 농축되어진 시간의 선상이라고. 자 뭐에 저 of emotionally 또 부사 썼죠. 자 exciting event에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흥분되는 이벤트 거꾸로 가면 안 되고 흥분되는 이벤트들에 안 써도 되겠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어떤 경향을 가자면 과거의 경험을 감정적으로 굉장히 농축되었다는 말은 강렬하게 꽉 짜여져 있어 안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데 저 더 arousing aspect는 자극적인 측면. 자, 자극적인 측면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arousing은 원래 발생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의역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of 뭐에? of the episode에. 자, 그리고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어보면 자, 우리는 생각됐죠. So remember 1번 forget 하는 경향이 있다. 전부 다 주어 복수동사 주어 복수동사죠. 자, boring 자, boring 지루해서 지루한 경험으로 했죠. 지루한 경험의 조각 자, 비츠는 의역하겠습니다. 기억의 조각을 잊어버린 경향이 있다. 자, summer vacation 여름 휴가 는 will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자 be recalled 또 수동어 써야 되겠죠. 여기도 자 recall은 무슨 뜻이냐면은 회상이죠. 그러면은 회상되는 경향이 있다. 자 for는 대하여의 뜻이에요. 위하여 뜻보다는 about의 뜻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about은 it가 말하는 것은 이 휴가죠. 휴가의 하이라이트들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죠. 그냥 최고로 히트친 거. 자 그리고 the less exciting part까지 또 주어죠. 자면 덜 흥분되는 부분들은 저 will 조동사 동사 원형의 fade away로 가네요. 자 fade away는 희미해진다. 자 with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eventually 뭐 빈칸 될 수 있겠죠 내려면. 자 eventually 뜻은 결국. 자 to be forgotten forever. 그래서 to be pp로 썼죠. 자 to be pp로 되어진다 뜻이죠. 잊혀진다. 자 영원히 자 잊혀진다 잊혀지는데 영원히. 자 사실상 to be가 들어간 이유는 앞에 나오는 더 여기서 어디 갔죠? 여기서 to be가 들어간 거는 사실상 여기에 실제 주어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거예요. 자 less exciting 아 너무 긴데 이거 part까지 아 힘들다
자, 그러니까 실제 수식해주는 거는 덜 흥분되는 부분이 to be forgotten은 사실상 to가 무슨 뜻이냐면은 조동사의 뜻을 가지거든요. May be forgotten의 뜻입니다. 그래서는 아마도 영혼이 잊혀지면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볼수 있냐? 우리 비투 형법 같은 데서 보면은 to가 조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처럼. 자, 이거는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뭐가 되겠네요. 와. 자, 내려갔어요. 자, as a result는 또 빈칸 낼수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자, when we estimate. 자, when 우리가 estimate 할 때, 추정 해볼 때, 자, how our next summer vacation will make. 자, 어떻게? 의문사. 자, 우리의 다음 여름 방학이 will make, 만들지. 자, will 동사 원형. 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뒤에 동사 원형에 필 썼습니다. 우리가 느끼도록 만들지 추정해 볼때 끊었죠. 자, 우리는 overestimate 빈칸에 끊을 수 있겠죠. 오버한단 말이에요. 와, 완전 신나. 완전 좋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오버한다. 그러면은, 과도하게 추정하는데, 자, 여기서도 또 좋은 거죠. 파지티브하게. 이런 건 너무 쉬워서 안될것 같지만, 그냥 체크해 봤습니다. 긍정적. 로 자, it seemed as though 이것은 뭐뭐인 듯한데 자, 인 듯하다 자, 인덕터 인 듯하다 자, as though 비록 as though 마치는 as if가 독일어 똑같네요 마치 자, imprecise though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자, imprecise, precise의 반대말이죠 자, un 또 모음으로 썼고요 부정확한 자, the picture인데, 그림인데, of the past의 그림이. 자, 단수 동사. 과거에 대한 부정확한 그림들이. 이 picture는 여기서는 사실상 무슨 뜻이냐, 메모리죠. 자, 기억들이. 자, is the one reason. 하나의 이유인데, for 뭐에 대해서? our inaccurate도 똑같이 가죠. imprecise랑 inaccurate랑 똑같이 썼네요. 여기서는 부정확한 예측. 에 대한 of the future 미래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있다면은 자 미래에 우리가 여름휴가를 가요 글씨 날라간다 자 여름휴가를 가고 현재 계획 중이에요 자면은 작년 휴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휴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볼 때, 슝,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볼 때, 과거에, 아, 좋아. 좋은 것만 기억나.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아. 좋은 것만 기억나. 사실상 과거에 내가 갔다가 여권도 잃어버리고, 돈도, 지갑도, 핸드폰도 다 훔치고 난리 났는데, 좋았던 것만 기억하니까, 아, 이번에 또 좋겠지? 완전 금붕어입니다. 자, 여튼, 이게 문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사람들이 보통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가 죽고 나면은 예전에 좋았던 기억만 기억난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오, 기억해보니까 과거를 사랑하는 기억만 남고 나쁜 기억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좀 좋은 면이죠, 사실상. 자, 여튼 여기에 대한 소재를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긍정적 경험에 과도한 긍정을 보이는 기억의 부정확성.